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직권 조사 중이죠? 네네. 네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네네. 박 전 시장이 그 속옷 바람으로 찍은 사진 한 장, 이거 다 제출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성추행 사실 자체가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습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무원으로 이 피해자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중재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시간 잠깐 위원장님 시간 잠깐 중단시켜 주세요. 시간 중단시켜 주세요. 예, 진정해 주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네. 위원장 주의를 주세요. 문정보건님. 근데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지금 본위원에게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제가 다 자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리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지리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방해하는 건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아니, 제가 자제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리를 하시면 된다. 아니 잠깐 위원장님 다 듣고 지리 안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저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니 협박이 아니고 지리 안 하실 거냐고. 지금 질문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겁니까? 자 위원장님 먼저 우리 존경하는 문정범 의원님의 그래서 제가 자제를 자, 시켰잖아요. 먼저 문정범 그러니까 의원님의 삿대질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야당 의원님이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께서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권위에서 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인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본인이 대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발언에 있어서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무슨 이게 죄가 있는지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얘기를 진행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거죠. 우선은 저기 국회 운영위 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그 의원들의 이제 발언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 발언에 대한 자율성은 충분히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보장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발언에 대한 책임도 의원 각각이 좀 질 수 있어야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감 기관이 압박을 받았다.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됐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지 여기 계신 의원들이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 저희 회의 운영 진행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